자, 교재 보시면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9쪽을 펴놓으시고요. 자, 이제 그 철학에 관해서 전체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이 철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학의 이 사상가 흐름이 크게 이렇게 전개되죠. 크게 고대, 중세, 그다음 어디에 근대, 그다음에 현대. 이게 이제 큰 틀입니다. 그런데 이 제시된 갖고 있는 철학의 큰 흐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대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리스, 뭐 로마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신화. 우리 들어봤습니까?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기 나왔듯이 뭐에 관한 중심이 커요? 신에 대한 중심이 커요. 신. 그런 거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화라고 이렇게 볼수 있지만 사실은 요런 맥락에 뺏고라는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이라고 했었다. 뭘 뜬다? 자연. 자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화의 바탕이 되는 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의 신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고대 때는 뭐에 초점 맞춰 있다고? 자연에 초점 맞춰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큰 틀이. 그 다음 이제 중세 와서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로마 시대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로 황제가 이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면제부를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당 가려면 뭘 사야 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신을 갖고 중세 때 많이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주가 있고 또 누가 있고 기본적으로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황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세 때는 신 중심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자연과 또 뭐과 신과 이런 거에 초점 맞추니까 사람에 대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와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무슨 회복을 하자? 인간성 회복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에 쓴 자연, 또 뭐과 신, 또 뭐과 인간. 이세 단어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프라벨에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때 제시했던 이 자연이란 단어가 근대에도, 자, 코메니우스에서도 합 자연의 원리.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연이 바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흐름이 자연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신 중심에서 무슨 중심?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릿속의 그림을 그리시면 철학의 이해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신, 인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루소 때든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교육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소 때는 우리가 루자 인사라고 자연, 사물, 인간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던 자연 또 뭐과 신, 인간 이런 맥락들이 흐름이 전개돼서 왔는데 여기 현대에 와서는 교육이 뭐에 초점 중심이냐면 과학 중심이에요. 무슨 중심? 과학.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인 자료에 의해서 교육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듀이 기억나시죠? 듀이를 우리가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무슨지? 실용주의.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실용주의.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고대와 근대까지 현대의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리면 여기 현대 이전에는 비 뭐라면
과학적이었다면 현대부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과학적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계제를 들 수 있어. 들어봤죠? 네. 계제. 그래서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이게 나와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계제라면 무슨 개념이 나옵니까? 준비도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절이 그 아이들 태어난 것부터 다 관찰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행동들을 다 기록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표준 행동 목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계절 전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스탠리 홀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제가 무슨 단어를 꺼내기 위해서 계절이 나왔죠? 과학적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현대부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발달이라는 단어야. 무슨 단어? 발달.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아제도 나오고 또 누구 있죠? 비고츠키, 프로이드, 발달 단계라는 표현을 쓰자.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에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발달 단계를 제시해서 각 단계의 특징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피아제 같은 경우에 뭐 전조작기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구체적 조작기가 있고 차이점이 뭡니까? 전조작기에는 비가역적 사고를 한다면 전 구체적 조작기에는 가역적 사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철학의 기본적 그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고대에서 어디까지? 현대까지 제가 쭉 한번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철학이 흘러왔구나 머릿속에 가지시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자, 고대 때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얘기했을 때 누구였을까?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저께 거기까지 들어봤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게 무지의 지각을 강조했어. 뭐의 지각? 무지의 지각. 자, 뭐야? 내가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 나는 알게 된다. 그 뜻이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뭐에 대한 지각해야 돼? 우리 무지에 대한 지각을 해야 돼. 내가 모르는 것 자체도 모르면 아니대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이때 고대 때는 이렇게 됩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랬어. 뭐라 했습니까? 소피스트. 그런데 이 소피스트의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쾌락을 찾고 뭘 찾고? 쾌락을 찾고 상대적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는 거야. 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요 점을 하는데 자 소크라테스 학파하고 소피스트 누가 더 많다는 거야? 소피스트가 엄청 많았던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뭐야? 절대성도 없고 쾌락주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게 뭐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행합의를 얘기하죠. 지행 들어보셨죠? 책에 다 있어요. 일단 그림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어떤 절대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그 다음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소크라테스 생각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무슨 합의? 지행 합의를 이야기하고 이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법이 삼파술이죠. 무슨 술? 삼파술. 뭐냐면 대화에 통해서 상대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화를 보면 소크라테스는 좀 짝달만하고 우락부락하게 체력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밤새 다니면서 술을 먹었어. 그리고 토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아침에 결론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효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우리 지금 촛불시위 뭐 민주주의 얘기하잖아요. 그 출발이 그 그리스 거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바탕에 된 사람들의 기본을 우리 지금 배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 소크라테스 아내가 크산티페가 있었어. 뭐냐면 이 사람이 제자들만 다니고 술만 먹고 쌀을 갖다 줘안 갖다 줘. 그래서 악처가 나오는 거야. 크산티페라고. 원래부터 악처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단단단 이런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나오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합니까? 플라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스승을 바라보니까, 아, 스승이 독배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좀 썩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인 정치를 강조. 무슨 정치? 철인 정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바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서 국가론이 있다. 무슨 론이 있다? 국가론 속에서 이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스승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죠. 플라톤이. 알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플라톤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플라톤에 갖고 있는 기본적 역량을 주변에 누가 알아줘 갖고 플라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플라톤이 제시되는 것중한 가지가 이데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이데아.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스승을 보니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상적인 뭐가 있어야겠다. 이상주의. 이상주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측면의 이상주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관념론. 들어보셨죠? 관념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카르트 합리론 뭐 이런 거에다 영향받은 게 어디부터? 플라톤의 이상주의 관념론에 영향을 받게 된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플라톤의 제자가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스승을 따라가니까 너무 뭐만 추구해. 이상만 너무 추구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를 얘기하죠. 무슨 주의? 현실주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론의 바탕이 됩니다. 무슨 론의? 경험론. 제가 말하고 싶은 화두는 고대 때이 관념론과 무슨 론이? 경험론이 오늘날까지도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론에 초점 맞췄느냐? 뭐에 초점 맞췄느냐? 경험론에 초점 맞췄냐에 따라서 이 사상이 흘러온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폰 뭐 배터리 문제 많이 나오죠? 뭐 과학과 기술이 어디에 영향받은 거야? 경험론에. 현실적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큰두 가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교사 될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관념적인지 나는 너무 경험적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성숙주의 또 그다음에 행동주의 그다음에 상호작용 들어봤죠? 교사도 신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거 다 바탕이 되는 게 관념론과 경험론이라 할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가지고서 쭉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근대에서 시험을 많이 내죠. 근대에 이제 많이 교육과 관련된 사상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중세 때 와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 시대가 전개된다. 무슨 시대? 로마 시대.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게 영국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이야, 유럽. 그러면 여기가 서로마야, 무슨 로마? 서로마. 여기가 동로마.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서로마에서 어디까지? 동로마까지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가면서 엄청난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갔죠. 그래서 로마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맞죠? 자, 그래서 제시가 되는 게 중세 시대인데, 중세 때 큰 의미는 뭐냐면 대학을 설치했다는 게 의미야. 대학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중세 때는 이렇게 됩니다. 대비가 여기 보시면, 자, 황제가 있고, 누가 있고요? 황제가 있고, 또 누가 있고, 교황이 있어요. 우리 바티칸 교황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세 때는 이거야. 종교의 힘을 가진 사람이 셌느냐? 아니다. 나는 임금이다.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때 그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무슨 시대? 암흑의 시대. 무슨 얘기냐? 인간에 대한 존중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뭐에 의해서만? 교황, 신, 또 누구에서만? 네로, 황제로 해서 배불리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다 노동하는 사람은 배고가 고프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어요? 자, 여러분, 언제 태어나길 잘한 거예요? 현대. 아셨어요? 이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좋은 것이 맞죠? 화형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대비가 됐으니까 인간의 존중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중세는 잘 언급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중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전공에 연결 안 되지만, 중세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많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현대 과학과 기술과 연결해서 요즘에 많이 접목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 흘러서 중세까지 왔는데, 자, 사람들이 화가 나 안 나? 촛불 시위 해야겠지? 그래서 무슨 존중으로? 인간 존중으로 오는 게 근대. 아셨어요? 그런데 인간 존중에 대한 하나의 모티브가 있어. 뭐냐? 이때 산업혁명 같은 게 돼서 개인도 돈을 갖게 돼.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베니스의 상인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역해갖고 막 개인도 돈을 갖게 되고, 이때 유럽에서는요, 우리 이름에 성이 있잖아. 성 있고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성을 샀었어. 내가 유명한. 이해됐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뭐 유럽의 유명한 무슨 뭐 윌리엄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이제 성 이름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진짜 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때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말 아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근대 때 그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여기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무슨 존중? 인간 존중. 인간성 회복. 그래서 15세기부터 전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었던 중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대 때 그리스 문학이 있고 로마 문학이 있었는데 아주 융성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옛날 걸 다시 가져오자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르네상스. 그래서 무슨 부흥이라고 그래? 문예 부흥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냐면 인문주의라고 그래. 무슨 주의라고 그래? 인문주의.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성을 찾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출발은 아주 좋았는데, 이것도 15세기 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이 귀족 중심이 되는 거야. 이때도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즐기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말이죠. 고대 때 그리스 로마 문학의 언어가 라틴어야. 라틴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게 되니까 일반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아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문주의에 반해서, 뭐에 반해서? 인문주의에서 반해서 하는 게 뭐냐면 실학주의가 나와. 무슨 주의를 한다? 실학주의.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제시됐던 입문제에서 로마 라틴어로 하니까 언어 중심이니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메 리우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언어 중심이 아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그림책 세 개 도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유 속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5세기에 언어 중심하니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못 따라가. 그래서 이 코메니우스는 좀 더 실질적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받은 거지,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무슨 도예? 네. 세계 도예란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뜻이야. 이해가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여기 코메니우스의 실학조에도 넣고 계몽조에도 연결되는 걸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로크가 있다. 누가 있다? 로크. 그럼 로크는 무슨 양성을 강조하면 신사 양성을 강조하고, 올해 시험에 출제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실학 측면이 우리가 실학주의 측면에서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문주의를 통해서 무슨 주의로? 실학주의를 통해서 제시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있어.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루이 14세의 그 아내가 되는데 너무 사치사욕해서 국민들이 막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떠냐면 그 프랑스의 개선문 있거든요. 그 개선문에 가서 단두대에서 처형해. 마리 앙뚜아네트. 자, 그래서 대두된 게 계몽주의야. 무슨 주의? 계몽주의. 올해 시험에 나왔죠? 계몽주의.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소가 나온다. 누가 나온다? 루소. 그래서 계몽주의란 뭐냐면 옛날 것을 다 깨부시자 이 뜻이야. 계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소가 어디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를 얘기했죠. 어디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소 저서 뭐가 있죠? 에밀이라는 저서에서 자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루소의 계몽주의 사실 로크의 영향을 받은 거야. 누구 영향을 받은 거야? 로크. 그래서 로크의 영향에 의해서 루소도 사실은 연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루소에는 성선설이야, 성악설이야. 성선설.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선설. 큰 의미로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계몽주의 시대 뒤에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아, 그래도 아직 인간에 대한 완벽한 존중, 구원을 하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냐면, 신인문주의가 하나. 무슨 지? 신인문주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인문주의라면 신 무슨주의? 인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아교육 사상에 꽃을 피우는 누가 합니까? 페스탈로치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페스탈로치.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스탈로치가 놀이터에서 뭐 유리병 죽고 뭐 그런 거 알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신인문주의가 됩니다. 이 페스탈로치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잘 살기 어려웠어, 일반적 시민이.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걸 변화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처 얘기한 게 3H야. 무슨 H? 3H. 그래서 헤드, 하트, 핸드, 조화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조화. 이제 다 배울 거야. 큰 틀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페스탈로티가 거주했던 적에 따라서 뭐 우리가 게르트루르트 뭐 그런 저서들이 많이 있어. 게르트루르트, 게르트루르트. 알겠어요? 그런 저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인간성 회복 쪽으로 온 게 페스탈로치라고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또 받은 사람이 뭐냐면 프레벨. 누구라고? 프레벨.
프라벨은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또 아버지가 여학교가 잘 가르친다고 여학교도 보냈었어요, 프라벨을. 그러니까 얘가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해. 그러니까 맨날 숲속만 타고 숲속만 돌아다녔어. 어? 아셨어요? 그래서 숲속 돌아다니다가 생각한 게 뭐 킨더 가르데니, 그 정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 사실. 그리고 이제 프라벨은 어땠냐면 기본적으로 그 산림청에도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프라벨 은물이 나무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프라벨이 왜 위대하냐면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신성을 바탕으로, 뭘 바탕으로? 신성을 바탕으로 신과 자연과 또 무엇을? 인간을 똑같은 위치로 보려고 했었어. 그래서 신과 자연, 인간의 통일의 원리를 얘기하죠. 무슨 원리? 통일의 원리. 그래서 프라벨 음물, 제1 음물이 9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통일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큰 의미가 뭐냐면 프라벨은, 자 여기 보세요. 루소는 어디로 돌아가자? 자연. 코메니우스는 이제 이 사람도 그 쉽게 말하면 신교파였거든요. 그래서 신에 관해서. 그 다음에 페스탈치 무엇합니까? 인간. 그리고 아까 봤듯이 자연, 신, 인간. 그런데 이거를 다 합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합친다. 통합의 의미를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프라벨이 그래서 우리한테 큰 의미를 남기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시험에서 이걸 묻습니다. 어디에? 근대에 있는 코메니우스, 또 누구? 로크, 그 다음 누구? 루소, 그 다음 누구? 페스탈러츠, 그 다음 누구? 프라벨. 여기서 내는 거 결국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 거는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는 오랜 여행을 떠난 거. 고대 때부터 벌써 근대까지 왔어요, 이제? 네. 오케이. 자, 이제 이런 바탕을 가지고 어디로 넘어갈까요? 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해되셨죠, 이제? 네. 자, 이제 자세한 건 이제 더 배울 거고 큰 틀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인문주의 그 근대가 끝나고 현대는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비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과학적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이라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뒤 또 누구? 몬테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 대표적으로. 그래서 뒤가 각광을 받는 건 뭐냐면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 무엇을 통한 학습? 러닝 바이 두잉을 얘기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 쉽게 말하면 우리 IMF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고민했냐면 뭐가 잘못됐다? 교육이 잘못됐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두잉이가 각광을 받게 된 거. 그래서 뭘 통한 학습?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단어 제일 많아? 경험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오죠. 맞죠? 자, 그래서 뒤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뒤에서 제시됐던 측면과 다르게 이태리 몬테소리 여사는 프라벨의 사상, 루스의 영향도 다 받았어.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의사인데 어린이집도 운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구를 만들죠. 무슨 교구? 몬테소리 교구를 만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대 와서는 두이와 몬테소리가 제일 많이 시험에 물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이제 몬테소리 하면 개념에 뭐 정상화, 뭐 흡수 정신, 뭐 자동 교육, 뭐 민감기 이런 게서 시험에 묻고 됐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16년도 좀 어려운 문제 나오기도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좀 깊게 들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된 측면이 여기 됐던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또 누가 있고요?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프레벨, 또 누구? 두이 몬테소리. 이게 시험의 커다란 범주야. 그래서 이 사상가들이 뭐를 언급하는지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게 우리의 숙제야, 사상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고 이제 발달 측면에서 누가 나오고 이제 피아제, 또 누구? 비고츠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행동지 측면에 이제 뭐 스키너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연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됐던 사상과 큰 주류를 이루고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번외로 가끔 안 나온 학자들 내요. 뭐 니힐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타이너 들어보셨죠? 발도르프 슈타이너라든지 그렇게 간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상가는 어디에 중점을 둬서, 근대에 중점을 둬서 더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이러면 끝! 집에 가세요. 이게 사상가.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출발합니다. 고대부터 출발해요. 자, 갑시다. 고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9쪽. 고대 찾았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자. 고대. 그리스와 뭐로 나눠집니까? 로마로 나눠집니다. 찾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스파르타! 또 못합니까? 아테네. 들어봤어. 그래서 스파르타는 군인을 양성하죠. 맞죠? 네. 그리고 아테네는 아프로폴리스에서 민주 그 광장하고. 맞죠? 네. 그런 거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타난 측면에서 이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당시 교육은 귀족 중심이야. 무슨 중심이라고? 귀족 중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갖고 자유민이 있고 누가 있어요? 노예로 해서 계급적 차별이 있죠. 맞죠? 네. 오케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완전 쉽게 말하면 평등 교육이 아닌데, 그 코메니우스 써놓았어. 코메니우스 가서서는 평등 교육을 강조. 코메니우스가 거기다 화살표 써놓으세요. 거기 계급적 차별 있죠? 그래서 화살표 써놓고, 계급적 차별 옆에도 화살표 놓고, 누구 써놓고? 코메니우스. 계급적 차별. 그래서 그거를 타파한 게 누구야? 코메니우스가.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야. 일단 써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교육이 옛날부터 보니까 평등 교육이었어? 차별 교육이었어? 차별 교육이었구나. 맞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별이었었어. 그래서 노예가 있고 또 뭐 있고 자유민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네. 피라미드 이집트 맞죠? 네. 그거 누가 했겠어? 노예들이 갖고 이렇게 돌 나르고 맞죠? 오케이. 그때 안 태어나기를 감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럽 문명의 출발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인들을 보니까 좀 더 상상력도 뛰어나고 미적 감각. 그래서 여러분들 다빈치 뭐 그림 아시죠? 그런 것들을 보시다 넘어가겠어요. 자, 우리 이제 그리스 여행 가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30쪽 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육과 무슨 주의랍니까? 인문주의 교육. 무슨 교육?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 써 있죠? 그러니까 고대 때도 사실은 무엇을 찾고자 했던 거야? 인간성을 찾고자 했었어. 사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무슨 교육을 강조해요? 장식적 교육. 무슨 교육? 장식적 교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도 그 어디에 필요한 교육을, 그렇죠, 기본적으로 장식적 교육이라 나와있죠. 맞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을 많이 했다, 그 뜻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실생활 준비를 위한 직업 교육이나 무슨 교육은 생활준비교육은 아니다. 이렇게 써있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 수사학이라고 그래. 언변이 뛰어난 사람. 내 말 알겠죠? 그런데 그게 밥 먹는데 도움이 돼, 안 돼? 안 됐단 뜻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또 무슨 교육을 강조했네? 자유교육인데. 이거 누구 대상만 하는 거야? 그렇죠. 자유민을 위한 교육만 한 거지. 맞죠? 그 노예하고 누구는? 여성은 제외가 됐어.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성의 도야를 통해서 뭘 기르자? 도덕을 가르치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뭘 가르칠 수 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다. 도덕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 또뭘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또 무슨지? 신미주의. 자, 그리스가 조금 뭔지 이해가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제시된 측면에서, 자,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문명과 다섯 개 사과, 몇 개 사과? 다섯 개 사과. 아담과 이브 있고 등등. 맥킨토시 사과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넘어가요. 스파르타와 뭘 비교해보자. 아테네를 비교를 해보니까. 자, 보니까 스파르타는 목적이 애국적이고 무슨 군인? 용감한 군인을 양성해. 그래서 체육, 또 무슨 훈련? 군사훈련. 그리고 무슨 R? 3R. 자, reading, writing, 또 arithmetic. 읽기, 쓰기, 세마기라고 그러죠. 무엇 한다고? 읽기, 쓰기, 세마기. 자, 그러니까 그 3R 교육은 스파르타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아테네에서도 3R을 했어요. 찾았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게 차이점을 보는데 아테네는 심신이 조화로 뭘 양성해? 자유민 양성. 그러니까 하나는 군인, 하나는 자유민, 이렇게 대비가 된 거죠. 맞죠? 네. 31쪽 가겠어요. 자,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는 국가 중심이고 군사 훈련 중심이죠, 방법이? 네. 반면에 아테네는 무슨 중심? 개성 중심이고 도덕적이고 자유주의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반면에 스파르타는 여성 교육을 중시해. 왜? 건강한 남아, 건강한 군인을 출산해야지. 그렇지? 네. 근데 아테네에서 무슨 교육을? 여성 교육을 소홀시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 뭐의 차이점? 아테네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 교육 사상가. 자, 이때 당시에 최초의 직업 교사들. 자, 소피스트라고 그래. 무엇 한다고? 소피스트. 그래서 무슨 자라고 그래? 지혜로운 자라고도 한다. 무슨 자? 지혜로운 자. 근데 이때 사람들의 생각은 주관적이고 또 무엇하고? 상대적이고 또 뭐합니까? 쾌락주의적이야.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보편타당한 진리를, 그 절대성이 없다는 뜻이, 아셨어요? 그래서 욕망에 많이 휩쓸려 있는 거예요. 욕망에 무슨 주장한다? 자기 주장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걸 이해해야지 누굴 이해할 수 있어? 소크라테스. 넘어가보자. 31초. 그래서 그런 소피스트의 대표적 사상가도 있고, 프로타고라스, 또 고르기아스, 또 이 소크라테스 있어요.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한 사람도 프로타고라스. 들어봤죠? 얼핏 그렇죠? 자, 이렇게 제시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소피스트에 반해서 다른 생각을 제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진리관은, 자, 보편적이고 또 못하고 객관적이고 못합니까? 절대적이라고 나와 있어. 찾았죠? 네. 그러니까 앞에 누구와 어떤 사상과 대비가 되는 거야? 소피스트하고 대비가 되는 거지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소크라테스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뭘 중시하는 거야? 이성, 영혼을 중시해. 이성.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뭘 갖고 태어난다?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무슨 존재라고 그래? 이성적 존재. 그럼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왜 이성적 존재를 강조했을까? 앞에 소피스트들은 뭐에 치우친 거에 초점 맞췄죠? 욕망에 치우친 걸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동물적 그런 것보다 뭘 강조하자? 이성적 존재를 제시하게 된 거죠. 아, 이해가 됐나요 지금? 네. 오케이. 그래서 보편적 진리관, 또 무슨 진리관? 객관적. 자, 거기 밑줄쳐. 보편적 객관적에 밑줄쳐 놓고. 자, 보편적 객관적이라는 건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합리적. 그렇지, 합리적이란 뜻이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합리적 생각을 강조하게 된 거.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누구들이? 소피스트들이 너무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이니까. 아, 맞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 진리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무슨 합일? 지덕복 지행합일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되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앞에 누구들은? 그렇지. 소피스트들은 쾌락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관주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래서 합리주의의 바탕이 되는 게 소크라테스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게 해서 교육 방법, 무슨 법을 써야 돼? 그렇죠. 크게 삼파술이 나오는데 자, 쪽에서 대화법과 뭐가 나옵니까? 문답법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누구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것도 쪼개 보면 일단 제일 첫 번째 1단계 파괴라고 그래. 뭐 한다고? 파괴. 자, 그래서 교육법에는 무슨 법? 반어법을 해. 무슨 법? 반어법. 그 예를 33쪽에 볼 건데, 자, 여기에서는 첫째, 파괴. 무의식적 무지를 무슨 의지로? 의식적 무지로.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무지한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지, 지금. 맞죠? 그래서 내가 무지하다고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가 뭐야? 파괴 단계야. 아, 이해됐나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단계? 무의식적 무지 단계인 거지? 아, 이해됐죠? 그런데 아, 내가 좀 무지하다를 깨닫게 해줘. 그래 파괴시키는 거야. 아, 맞지? 그게 무슨 법이야? 반어법을 통해. 무슨 법? 반어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듯이 소극적 대화라고 써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는 본격적 삼파술인데, 자, 어떤 무지에서? 의식적. 난 잘 몰라. 어? 근데 거기에서 합리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제.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누가? 소크라테스가 궁극적으로 키워주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합리적 생각을 키워주고자 하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그렇죠? 왜? 소피스트들이 비합리적이었으니까. 맞지? 그런데 이게 그냥 합리적 생각을 길러준다고 해서 쉽게 길러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누구 자신을 알라? 알지자. 내가 무지함을 알으라 이 뜻이지.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니까 1단계에서는 뭐에 대한 거? 전혀 무지한 걸 모르는 사람을 나는 무지하다까지 깨닫게 해주는 거지.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다 이렇게 하다 보면 스터디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막 우겨. 우기는 사람 있어. 무슨 단계야? 무의식적 무지 단계야. 아셨어요? 좀 알면 겸손해져. 좀 알면 겸손해져요. 내 말 아셨어요? 무기진 않아요. 찾아보자. 이렇게 됩니다. 알았어요? 알겠죠?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조절이 일어나는 거지. 비아제 얘기로 하면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2단계로 이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모르는 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무슨 단계로? 합리적 생각으로 끌어가는 거야. 그러면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비유하자면 여기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평형화가 된다. 비유하자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나는 어디 단계인지 생각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았죠? 네. 여러분 아직 1단계예요. 네. 알았습니까? 네. 겸손해야 됩니다. 네. 이게 소크라테스 생각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1단계는 무슨 법을 썼고 반어법, 2단계는 삼파수. 그게 옆 페이지에 샘플로 나와 있어요. 반어법과 삼파법 찾았죠? 네. 오케이. 보도록 하자. 같이 한번 보겠어요. 학생들에게 무엇이라는 관념을? 정의. 우리가 justice라는 거 알죠? 정의?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무엇인가 해서 묻는다면, 자, 학생이 무엇하면? 대답하면. 그는 학생의 대답이 들어맞지 않는 몇 가지 못한다?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 그러면 아이가 대답한 거에서 해서 반증해 주는 거지. 반증. 반대말로. 그걸 반어법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다시 정의가 무엇이 묻고. 이렇게 몇 번을 못하면? 되풀이하면. 학생은 누가 갖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의가 자기 생각이 진리가 안에 깨닫게 되는 거지. 이제. 맞죠? 이를 뭐의 자각이라고 그래? 무지의 자각이라 합니다. 뭐의 자각? 무지의 자각.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 무슨 법을 쓰는 거야? 반어법. 이해가 되셨죠, 지금? 네. 오케이. 그런데 일단 뭘 자각하면? 무지를 자각하면? 자, 물어봅니다. 참된 정의란 무엇인가? 강한 뭘 갖는가? 의문을 갖추게 돼요. 그럴 때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아이한테 깨닫도록 교사가 질문에 질문해줘. 삼파술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화법을 통해서. 그걸 무슨 법이래? 삼파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이제 대화법이라고도 하고 얘기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합리적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좋은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살아생전에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걸 제자인 누가 쓴 거야? 플라톤이 기억나는 걸 다 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알았어요? 네.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정의에 관해서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런 선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고 그게 됐다고. 우리 시대를 마치면 연결하고 그렇게 됐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뭐냐면 그 아이들과의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무엇을 많이 하면 좋아요? 네.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 대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대화하는데 주로 너 오늘 뭐 먹었어? 그런 대화보다는 성인들 대화처럼 길게 해주는 게 좋아요. 못 알아들어도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꾸 생각하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길러주고자 하는 거죠? 합리적 생각.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덕은 바로 무엇이야? 지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비도덕성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악행은 무엇의 결과? 무지의 결과. 그래서 무슨 합일? 지행합일. 아는 만큼 못한다는 거와 행동한다는 거지.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또 그런 얘기 나가서 계속하면 안 돼?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갔는데 지하철 문이 딱 열렸어요. 알겠죠? 근데 누가 막 뛰어가서 딱 앉았어. 그럼 우리 뭘 외쳐야 돼? 지행합일을 외쳐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사랑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슨 주의를 강조했네? 개발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은 지식의 무엇이 아닌 주입이 아닌 무엇의 개발? 사고력의 개발. 쉽게 말하면 합리적 생각을 길러주자. 그 뜻이지.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고대 때 소피스트들만 있었다 쳤으면,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생각 없다면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생각을 잘 이어받은 제자가 누구야? 플라톤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그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제자인 플라톤이 오지 않으면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어떤 제자를 알아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스승을 따라다니니까 합리적 생각에 많이 머릿속에 형성되도록 했겠지, 그렇지? 그런데 스승이 독배를 마셨잖아. 그럼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그렇게 갖고 제시되는 게 뭐냐면, 국가 통치를 소수의 누가 해야겠다? 철인 교육.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찾았어요? 그 다음 무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엘리트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찾았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 어떤 이데아를 주장해? 절대적 진리관. 그래서 무엇의 시조라고 그래? 관념론의 시조라고 합니다. 찾았죠? 근데 그 밑에 무슨 논이 써 있어요? 이원론이 써 있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절대적 무슨 관이요? 진리관을 얘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데아를 추구하는데, 뭘 추구하는데? 이데아. 우리가 그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은 절대적이잖아. 믿을 때. 맞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절대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적.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뭘 강조했습니까? 이성을 강조했죠. 이성.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시간, 자, 여기 돌이 있어. 뭐가 있다? 돌.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생각, 여기 돌이 있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엇을? 머릿속에서 돌을 생각할 때만이 돌이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돌이 있어, 없어요? 돌 있고 생각하는 돌이 있죠, 그렇지? 그런데 돌이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 돌은 존재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절대적 이성을 중시하는 거야. 아, 거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논이라고 그래? 이원론. 그래서 거기 있었어. 무슨 계와? 이상계와 무슨 계? 현상계. 그래서 이상계를 다른 말로 무슨 이데아계라고 써있죠.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감각적으로 경험된 세상은 조금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논이라고 그래? 이원론. 이해가 됐어요?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뭐야? 현실의 땅을 안 두고 있는 거지. 이상만 추구하는 거지. 아, 됐나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을 얘기해. 무슨 논? 생각하는 것과 현상계를 합쳐서 봅니다. 알았어요? 자, 3, 4쪽 보겠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자,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강조했죠?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시민의 계급으로 분류했어. 시민을 뭐로 분류했다고요? 계급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 땅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거를 절대적 무슨 관으로 본 거야? 이상주의. 절대적, 절대적에 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거 초점 맞추니까 현실적인 거 좀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 경험적인 거. 맞죠? 자, 그렇게 해서 계급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금,
은, 동 이렇게 나누게 됐어. 금은 누구? 철인. 은은 군인. 그 다음 누구? 생산자. 이렇게 제시했어. 그래서 이 세 그룹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돼. 어디로? 거기에 보면 정의를 위한 정의로 가는 거. Justice.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림으로 안 되어 있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철인은 지혜, 이성의 덕 찾았죠? 네. 군인은 용기, 기계. 그 다음에 농, 공, 산인은 절제되어 있죠? 네. 이걸 다 묶어서 군인 옆에 화살표 뭐의 덕으로 실현합니까? 정의의 덕으로 실현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쉽게 말하면 관념론이야, 경험론이야, 관념론이야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교육 목적은 뭘 실현해? 이데아를 실현하는 거죠. 이상주의. 맞죠? 네. 진선미의 절대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자, 철인은 지혜, 군인은 용기, 그 다음에 생산계급은 절제. 네. 네 번째 덕이 뭐야? 궁극적 정의로 가는 거. 이걸 사덕이라, 사주덕이라 그래. 알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오면 지혜, 그 다음 못하고 용기, 그 다음 못하고 절제, 못한다? 정의.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혹시 나오면. 자, 봅시다. 철인은 뭐가 있어야 되고, 지혜, 위즈덤 있어야 되죠? 군인은 뭐가 있어야 돼? 용기. 그 다음에 노동자는 절제가 있어, 절제. 자, 그럼 공부해봅시다. 앞장했다. 이게 뭐라 그래? 지용절이야. 무슨 절? 지용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정의로 가는 거야. 뭐 말이 이상하네? 지용절 정의야. 무슨 정의야? 지용절 정. 아, 이렇게 외워야지. 그렇지? 자, 무슨 절 시작? 지용절 정. 됐나? 오늘 집에 갈 때 암기사항 무슨 절에 갔어? 지용절이 어디 갔어? 정에. 말이 안 되네. 하여튼 지용절 정의야. 됐나?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죠. 지용절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야? 정의. 이렇게 justice. 알았어요? 네. justice.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것도 justice잖아. 정의.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살아있어도 없어야 돼? 살아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눴어. 뭐 한다고? 네 가지 주덕. 지혜, 용기, 절제가 어디로 간다? 정의로 간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정의도 이상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지. 맞죠? 그래서 플라톤은 관념적이야. 너무 생각에만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유능한 시민을 못하고 육성하고 그런 걸 볼 수 있고, 다음 보면 교육 내용을 어디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교육을 들려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0세부터 6세까지는 엄마 품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플라톤의 저서의 국가론에 보면은 가정교육보다는 전체 교육을 강조해. 사실은 여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유아 교육의 목적을 보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금운동 계절이 조화, 계급이 조화를 위해서 이상적 국가를 초점 맞춰서 C. 유아 교육의 목적은 무슨 국가를 위해서? 좋은 국가를 위해 좋은 인재를 양성하자. 자, 거기다 써놔. 저서 국가론이 있다. 무슨 논? 국가론이 있다. 무슨 논? 국가론이 있다. 무슨 논? 국가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라톤이 이상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The Republic, 국가론. 자, 국가론. 여기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유아 교육이 있으니까 언제 때 교육도 해야 되겠다. 유아기도 교육을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조기 교육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플라톤 사상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게 그 뜻이야. 그런데 이 유아 교육은 지금 말하는 영어 교육 그런 조기 교육이 아니고 국가론 측면에서 유아 시기의 교육을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상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제시가 된 겁니다. 이제 알겠죠? 네. 자, 35쪽 보고에서 시옷. 유아 교육의 무슨 방법은? 교육 방법을 보면, 자, 거기 있네. 아까 얘기했죠. 국가 위주에 산다고 그랬죠? 네. 모든 어린이는 출생 직후 누굴 떠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 어디에? 국가에 의해서 양육되어, 이게 이제 기본이고, 알겠습니까? 이게 큰 틀이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집에서 만약에 대부분 이렇게 하지만 엄마 품에서 할 때는 나쁜 동화 이런 거 들려주면 안 된다. 그게 34쪽 디귿 교육 내용, 그 내용이야. 아, 설명 이해됐나? 자, 원칙은 누가 양육한다? 국가가, 누가? 국가가 하는데, 아셨어요? 아, 지금 설명 이해됐어? 무슨 얘기냐? 거기 보면 34쪽에 교육 내용을 보면 0세부터 6세 어머니 품에서 교육이 나오잖아요. 근데 35쪽에 시옷의 A 보면 부모 곁을 떠나 상충되잖아요. 그걸 제가 설명드린 거죠. 원칙은 부모 곁을 떠나 누가 양육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건데, 아셨어요? 만약에 엄마 품에서 할 때는 나쁜 동화 같은 걸 들려주지 마라, 이런 뜻이야. 아, 이해됐죠 지금? 됐나요? 35쪽. 그래서 이거 질문을 제일 많이 해. 34쪽에 디귿은 엄마 품인데 35쪽에 쉬어서 왜 국가 이렇게 되는데, 원칙은 어디에서? 국가. 국가에서 하는 거고. 내 말 이해됐죠? 35쪽. 자, 남녀 간의 차별을 둔다 안 둔다? 두지 않는다. 밑줄처럼 남녀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누구는?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제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 가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소 에밀에 가면은 5권에 보면 또 여성 차별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다음 C 뭘 띄지 않는다?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 학습의 일종의 뭐로 보인다? 놀이로 봐. 뭘 한다? 놀이. 다 무슨 훈련을 강조한다? 신체 훈련을 강제. 뭘 강제? 체육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무슨 교육 강조? 조기교육. 이 조기교육이라는 것은 조기 영어교육 그런 뜻이 아니고 유아기 교육을 얘기한다는 뜻이야. 맞죠? 그리고 보면 신체 훈련을 플라톤 때도 했지만 이걸 더 그 확장한 사람이 로크가 되는 거지. 건강한 신체.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수호자도 선출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이겠죠. 시험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플라톤이 없었으면 우리가 시험을 안 봤을 수도 있어. 그렇지 지금? 맞죠? 오케이.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시된 측면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일상적 섭취 보존해서 엄격화 정화기운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 저서가 이제 국가론이 있고 소크라테스 변 이런 등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반면 플라톤의 제자인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야. 무슨지? 현실주의. 플라톤의 뭘 배격하고? 이상주의를 배격하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스승 따라다니까 너무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됩니다. 사물에 명칭을 붙이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경험주의, 또 무슨지? 현실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개개 어디에? 사물에 못한다고? 내재한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사물의 본질은 개개 어디에? 사물에 내재한다.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이론론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플라톤은 이원론이야? 이론론이야? 이원론. 이원론이죠. 자, 여기 돌이 있고 플라톤은 어디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말이 돌이 존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돌은 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생각과 돌은 합친다. 무슨 너? 이런 너.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념론과 이론론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네.
자, 니은의 별표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의 목적은 뭘 통한 행복한 삶을 실현한다. 무엇 한다고? 행복한 삶. 그래서 무슨 훈련을 통해서?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자, 플라톤은 저스티스를 초점 맞췄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덕? 중용의 덕. 무슨 덕? 중용 덕. 우리 중용이 뭐야?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 뜻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보다. 플라톤보다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네 가지 중용이 있어. 뭐가 있다? 용기, 또 뭐가 있고? 긍지, 또 뭐가 있고? 절제, 또 뭐가 있고? 관후. 관후는 밑줄 추고 제가 꼭 숙제를 내줍니다. 관후 꼭 찾아보기.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교육 내용 초등 7세까지는 신체적, 도덕적. 그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는 신체 훈련을 많이 강조했네. 맞죠? 자, 36쪽 보겠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 방법이 변증법, 또 무엇합니까? 객관적, 또 무엇합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논리학의 창시자, 누가 한다? 논리학 창시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에 이름을 다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그 논리학 이런 과목 명칭 붙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얘만 없었으면 시험 과목이 줄었을 텐데, 그렇죠? 수능 과목이 줄었을 텐데, 알았습니까? 자, 밑줄 시작. 유아교육의 목적. 뭘 최고의 목적으로? 행복. 무엇을? 행복. 가르쳐 놓으세요. 무엇 합니까? 행복. 무엇 한다? 행복. 무엇을? 행복. 자,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걸 낼지 모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목적을 뭐 해뒀다? 행복. 뭐 해뒀다고? 행복. 그 다음에 교육의 3요소, 밑줄 주세요. 자연, 습관, 이성의 밑줄 주세요. 자연, 습관, 이성. 밑줄 쳐놨죠? 네. 자, 그럼 칠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교육의 3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자연이 있는데 사람이 습관이 기본적으로 갖고 나쁜 습관도 그 가질 수 있지. 네네. 그거를 조절하는 게 이성이라고 본 거야. 이렇게. 알았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자연성이 있는데 나쁜 습관도 가질 수 있어. 이걸 조절하는 게 무엇이다? 이성.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슨 습이? 아자습이. 뭘 탄다고? 아자습이. 자, 따라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작. 아자습이. 오늘 암기사항 두 개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는 뭐였죠? 여기 써놨는데 지 용절이 어디로 갔다? 정의로 갔다. 자, 따라. 지용절이 어디로 갔다고? 정의로 갔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습이? 아자습이. 오늘 자습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습하는 거예요. 아자습이. 뭐 한다고? 아자습이. 교육의 몇 요소? 3요소. 자연, 습관, 이성.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하나 썼어요. 루소의 3요소. 루자 인사가 있다. 무슨 인사? 루자 인사. 이것도 뉴스 때 배워요. 자연, 인간, 사물. 올해 시험에 출제됐죠? 네. 자, 따라한다. 오늘 암기사항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고 점심 먹어도 돼요? 자, 지용절이 어디로 갔어요? 정의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무엇합니까? 자습해야 돼. 아자, 습이. 그 다음에 루소 만나면 무엇합니까? 루자, 인사를 해야 돼. 루소 만나면. 자, 루소 인사가 뭐야? 루자 인사야.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무슨 인사? 루자 인사. 시작. 루자 인사. 무슨 인사? 루자 인사. 배울 거야. 그래서 자연 또 뭐가 있고 인간 삶을 통해서 교육의 3요소로 루소는 얘기했고. 아셨어요? 네. 올해 시험에 활용이 됐죠. 자, 무슨 습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뒀나요? 해피니스도 써. 기억납니까? 네. 이게 메모에서 니일에, 썸머일에, 니일에 뭐합니까? 썸머일 학교에서도 자유와 행복을 초점 맞춰. 무엇과? 자유와 행복. 그래서 니일 할 때 행복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결진다. 다시 한번. 플라톤 너무 관념적이었죠? 네. 그랬더니 제자의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으로 행복론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중용을 얘기했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보세요. 플라톤은 이런 교육의 3요소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았지.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하고? 자연, 습관, 이성.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 그러니까 고대 때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 살아가는 게 뭘 추구하자? 행복을 추구하자. 자, 우리도 꼭 합격해서 행복하자. 알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36조. 유아 교육의 내용을 보자. 선량은 무엇한다? 시민의 자질을 구현. 뭘 둬야하자? 이성을 둬야하자. 자, 밑줄 주세요. 이성을 도요한다는 것은 배웠죠? 무슨 생각을 길러주자? 합리적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아, 이해가 됐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다음 시험 보겠어요. 유아 교육 방법. 미쳤죠 이제? 플라톤은 국가에서 관장했잖아요, 교육을. 근데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교육을? 가정 교육을 중시했어. 무슨 교육? 가정 교육. 알았죠? 그래서 5세 이하에서는 신체적 습관을 길러주는 강인한 체력을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D를 보면 교육에 뭘 중시했다? 공공성. 그러니까 뭐야? 누구나 교육은 받아야 된다는 설명인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그 저기 제시대쯤에서 거기 나왔듯이 교육의 공공성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이야. 무슨 교육? 시민교육. 그러니까 모든 계층이 다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차별된 교육을 배척하고 모든 시민은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노예들은 못 받는 거지. 아, 알았어요? 다 반면에 무슨 교육은 필요 없다고 봤어, 이 사람 또? 여성 교육을 또 필요 없다고 했어,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있었으면 한 대 맞았죠, 그렇죠? 여성 교육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드리면 크게 고대에서 어디까지요? 현대까지 흐름을 제가 설명드렸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에서 누구까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맞죠? 근데 그런 플라톤이 영향받은 건 스승의 합리적 생각을 초점 맞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상주의 측면에서 연결이 됐고,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가 전환해서,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고대에 관해서 기본적 그리스에 관한 내용을 좀 배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해주고 내일 로마 중세하고 근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 좀 해오시고 자 집에 가서 다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자 박수 열 번 치고 자 우리 열심히 해서 수석 합격합니다. 준비 시작! 수석 합격! 수고하셨습니다. 네.